spit. 스핏. 예. 우리가 이제 뭘 뱉어라, 뭐 토해라 그럴 때 spit 많이 쓰는 그 생활용어 같은 데서 많이 쓰이지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복실계 이렇게 스피치계 그걸 연상하시면서 스피치계도 침을 뱉나요? 그 장면 연상했습니까? 예.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데요. 제발 이지 뭐 이렇게 뭐 스피치계도 침을 뱉나요 할 때 스피치 뭐 뱉다 토하다 글자 내용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많이 영원히 애울 수가 없어요. 그냥 스피치계 그러면 스피치계를 연상하세요. 그 개가 침을 뱉고 있는 장면 연상하세요. 그것도 과장되게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특강 시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파격적으로 인상 있게 막 과장을 해서 이렇게 연상을 하는가 하는 거 공부했고 모든 어떤 그 액션 뭐 이런 것들 취해가면서 또 움직여가면서 여러 그 뭡니까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걸 정리해버리면 33초 안에 이게 지금 영원히 여러분들이 익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어요? Spit. 그런데 왜 스피치 기회를 떠올리지요? Spit. 스피치 기회도 침을 뱉나요? Spit. 물어보고 있잖아요. Spit. 스피치 기회. Spit. Spit. 침을 뱉나요? Spit. 아, 뱉다 토하다 아닙니까? Spit. 아, 스피치 기회도 Spit. 뭐를 연상해? Spit. 뱉다 토해내다. Spit. 뭐? Spit. 스피치 기회. Spit. 네, 스피트 공부였습니다.